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 그중에 특이한 사항은 전화연결로 직접 들어봅니다. 먼저 3인의 마감 전략부터 보시도록 하죠. 와원의 박동기 전문가는요. 1970포인트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다. 기관선호 코스닥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감 전략으로 주말 앞둔 금요일 시점에 보내오셨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1975포인트, 70포인트와 75포인트, 5포인트 차이입니다만 보는 시각은 뭐 박동기 전문가하고 두 분이 좀 비슷하십니다. 예, 지지 속에 소폭 반등을 예상한다. 실적 호전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를 늘려보자. 이렇게 마감 전략 보니하군요. 우원명 전문가는 금융 부동산 환경 변화의 수혜주를 보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은행, 증권, 보험 쪽에 관심을 두자고 했는데 오늘 삼성생명의 주가가 좀 강한 편이죠.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금융부동산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그 금융주들 관련해가지고 조금 관심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내용은 그 새해 들어섰던 세법 개정이나 이제 금융소득 중과세 한도 하향 같은 그런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이슈가 일단 금융주들로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신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나 뭐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금융주들이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업종 관련해서는 투자 심리나 아니면 재료 또는 수급의 어떤 쏠림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최근에 어떤 원화 강세나 엔화 약세 또는 뱅가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는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 상승 종목이 보통 보면 실적이나 재료를 보여야 종목군으로 한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대응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종목으로는 옵트론텍이나 이녹시틱이 포함된 그 연성 PCB 관련 종목군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의 마감 전략을 빠르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춘석 전문가는 중국 관련 필수 소비재에 관심을 두자 했는데 이 필수 소비재가 무엇일까요? 좀 이따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아, 오늘은 김우신 부장의 연결이군요. 김춘석 전문가는 네, 필수 소비재. 원고에 보내오셨네요. 음식료, 전기가스, 제약, 의류, 화장품. 그래서 종목들은 뭐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CJ제일제당, 빙그레, 제닉, 휴비츠. 네, 중국 내에서 한류바람의 향방에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그래서 중국 관련 필수 소비재에 관심 두자고 금요일 마감 전략 보내오셨고요. 이현상 전문가는 중소형주 관심입니다. IT 부품과 엔터테인먼트, 중국 소비주. 네, 김수석 전문가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종목은 구체적으로 BH, YG엔터, 하나투어, 한국콜마와 휴비츠. 네, 김수석 전문가하고 좀 겹치는 종목들이 좀 있어 보이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네, 수급 모멘텀이 유효하다.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계속 두자라고 했네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동현증권 김우신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수급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동반 순매수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정리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지수가 이끌어 나가기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죠. 매수 강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수는 일단 한쪽에 비켜놓더라도 일단은 뭐 종목적으로는 양쪽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그 특정 종목이나 업종 테마보다는 수급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그런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 더 많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들도 오늘도 역시 그런 부분들 좀 종목들 관심 가지시라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1등은 삼성생명입니다. 오늘 삼성생명 먼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최근에 어떤 그런 수급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역설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현대해상,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들어오는데
공통점이 금융주로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LED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데요. 역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로맨스, 옵트런텍, 그리고 CJENM, 이녹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찾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이 수급 논리에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매매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그 실마리를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